오브 발리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롱보드 타는 여자분인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퍼포먼스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번 끝까지 본 다음에 리뷰를 하는 걸로. 테이크오프하고 사이드로 갔다가 로깅, 다시 백, 터닝, 로깅, 사이드, 텐파이브 갔다가 다시 터닝, 터닝해서 로깅 잡고 마무리. 제법 길게 탔네요. 자, 여기서 테이크오프. 테이크오프를 할때 시선이 앞을 보고 있고, 방향은 로깅 방향하고는 약간 로깅 방향 이쪽인데, 약간 각도를 줘서 반대 방향을 사선으로 보면서 테이크오프 하면서 터닝을 하는 기술.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속도에 탄력을 줍니다. 테이크오프 후에 방향을 다시 사이드로 돌려서 어느 정도 파도 이변에 올라와서 있을 때 사이드를 치면서 로깅을 시도를 합니다. 로깅 자세는 상당히 좀 가벼워 보이네요. 동작이 빠르고 아직 터닝할 때 방향 변화, 시선 어깨,
보면 이렇게 그 방향을 틀거나 이렇게 할때 포지션이 일반 포지션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핑을 할때 만약에 서핑의 기술, 어떤 테크닉 또는 서핑의 어떤 기술을 구현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머슬 메모리, muscle memory가 근육이 기억한다. 근육이 반응한다. 어떤 동작을 내가 자연스럽게 할수 있을 정도로 근육이 반응할 정도의 동작을 연습을 해야 순간적으로 파도에서 퍼포먼스가 의도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리뷰 마무리합니다.